첼리스트는 7월 19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합석했다던 술자리의 장소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거 뭐야? 뭐 바야 뭐야? 바 같은데 이게 그냥 오픈바 같은 데를 빌렸어. 그랜드 뭐 피아노가 뭐 있고 나 옛날에 막 거기 나가던 데 같은 데 있잖아. 근데 이제 뭐 거기는 뭐 연주하고 이런 데는 아니고 그냥 그 밴드 마스터 아저씨가 있더라고. 근데 그 기계가 완전 좋아.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랬잖아. 아, 스피커 고쳐야겠네, 그랬지.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내 악기 소리가. 그 연주할 만 나지, 솔직히. 완전 내 거 다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굴러가는 소리인데, 일렉이. 그니까 막, 그, 뭐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봐. 오늘 우리가 간 데가 청담동 그 무슨 저기 어디 쪽에 갤러리아 저 뒤쪽 저쪽이거든? 골목이야. 그러니까 거기도 차 들어오기 되게 불편한 데야. 그래서 다 그러고 꾸락꾸락 그러고 왔더라고. 뭐 사장은 누구야? 사장도 이상한 아줌마야. 이상한 아줌마야. 모르겠어, 누군지. 막, 옛날 배우인가? 모르겠어. 그냥 아줌마야. 되게 옛날 할머니야. 들어가는 입구에 대한 묘사와 바 안쪽에 대한 묘사의 큰 틀거리는 12월 3일에도 7일에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첼리스트의 묘사는 경찰이 첼리스트의 휴대폰 포렌식과 기타 장소에 대한 언급을 확인하고 특정한 장소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장소는 최소 2대 이상의 차가 교행할 수 있는 길에 바로 붙어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붙어 있습니다. 간판도 돌출되어 있고 출입문에도 라이브바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첼리스트는 12월 30일에 트위 친구들과의 스페이스 대화방에서 자신이 갔던 곳이 경찰이 찾아낸 장소가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놀랍게도 장소의 입구와 실내에 대한 설명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이 찾은 곳과 전혀 다른 장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담동 80의 13번지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찍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를 찍으면 대충 이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차 대는 데가 있어요. 그냥 발렛을 해주거나 누가 있거나. 그러면 저는 그냥 그 옆으로 그냥 댔어요. 왜? 그냥 저녁인데 차 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됐고 봤는데 이 건물이 이건 것 같아. 그리고 간판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간판 이름을 준 적도 없었고 상호를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번지가 그 뭐 이렇게 거기 차 대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여기 번지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들어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경찰에서 어떻게 설명해보세요 했을 때 들어가서 좌측에 뭐 그랜드 피아노 있었고요, 홀이 있었고, 그리고 직진하면은 화장실 있었고요, 카운터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루트 설명했더니 사진 보여주는데 맞네요. 네, 이거 맞아요. 여기 맞죠? 네, 이거 끝인데. 근데 이제 덧담사에서 얘기했던 거는 전혀 제가 모르는 공간이기도 하고, 처음부터 저한테 10월 달부터인가 그렇게 왔었던 것 같은데 그냥 대답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한 거예요. 네, 그냥 그 제보자랑 엮여서 계속 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는 이거였어요. 과연 첼리스트가 말하는 그 오픈바는 어디일까요?